매주 나라밖 화제의 과학 소식을 알려드리는 해외 과학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김수현 리포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 어떤 건가요? 네, 요즘 3D 프린터가 많은 곳에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3D 프린터로 만든 피자가 등장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우주인을 위해 개발한 건데요. 밀가루 반죽 위에 토마토 소스와 치즈 토핑까지 듬뿍 얹은 피자를 12분이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3D 푸드 프린터는 재료를 분말로 만들어서 카트리지에 넣고 물과 기름을 섞어 프린트하는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재료를 굽는 것이 아니라 고체화하는 건데요. 냄새와 맛은 갓 구운 피자 그대로면서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고요. 재료를 몇년 동안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나사는 지난 7월 우리 돈 1억 4천만 원을 투자해서 3D 푸드 프린터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아직은 FDA의 승인이 남아있지만 앞으로 6개월 정도면 우주에서도 맛있는 피자를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 정말 신기하네요. 화면을 보니까 파리가 앉아있을 정도로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나는 모양인데, 이제 3D 프린터로 음식 문제까지 해결할 날도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영화 반지의 제왕의 절대 반지가 등장하죠. 그 모양을 꼭 닮은 반지 시계가 개발됐습니다. 말 그대로 반지가 시간을 알려주는 건데요. 반지 속에 내장된 세 줄의 LED 램프가 반짝이면서 시각을 표시합니다. 반지를 돌리면 LED가 켜지고요. 1분 후에 자동으로 꺼지기 때문에 액세서리로도 손색이 없는데요. 두께 3mm, 폭 14mm의 방수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하루에 15번 정도 시계를 본다고 가정을 했을 때약 일주일 동안 사용할 수 있고요. 무선 충전되는 리튬 이온 배터리를 2시간 정도만 충전하면 됩니다. 이 제품의 아이디어는 이미 2011년에 나왔는데요. 2년간의 개발 끝에 생산을 위한 모금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내년 4월이면 출시될 예정인데 첫 제품의 가격은 2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네, 디자인도 괜찮고, 저도 꼭 하나 소장해보고 싶을 정도로 좋은데, 이게 영화에서만 가능한 일인 줄 알았는데, 반지로 시계 보는 게 이제 정말 가능해졌네요. 자, 또 마지막 소식도 놀라운 기술력에 관한 내용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터치 스크린을 만지기만 하면 물체의 감촉을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마디로요, 이 온라인 쇼핑을 할때 구매하려는 물건의 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건데요. 터치 스크린 위에 전압으로 일정 수준의 마찰 저항을 일으키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적용했습니다. 손가락이 스크린 위를 미끄러지면 이러한 마찰 저항이 변화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손가락의 느낌이 변하면서 돌출되거나 들어간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좀더 쉽게 설명을 하면 볼록한 물체에 피부가 닿으면 늘어나게 되죠. 그런데 자극을 통해서 인공적으로 피부를 늘어나게 한다면 뇌는 표면이 돌출된 것 같은 느낌을 실제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눈으로만 보던 디지털 콘텐츠를 이렇게 직접 느끼게 되면 이용자들에게 보다 신뢰를 줄수 있는데요. 연구진은 앞으로 이 기술이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의 등장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사려는 물건을 직접 만져보고 느낄 수 있다는 말이 확 와닿는데, 오늘 소개해주신 소식들 보니까 정말 기술의 발전은 굉장히 빠르고 또 무한한 것 같네요.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나라박 소식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